구멍이 숭숭 뚫리기 시작하면 쉽게 골절이 발생하는 건 물론이고요. 혈관 건강을 악화시켜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이게 됩니다. 아니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이거 정말 큰일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대체 뼈가 약해지는 거랑 혈관이랑 무슨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럼요. 뼈에 구멍이 나기 시작했다는 것은 칼슘이나 마그네슘, 콜라겐처럼 뼈를 구성하는 성분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서 뼈 자체가 약해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겠죠. 문제는 이 뼈에서 빠져나간 칼슘이 혈관에 쌓이면서 혈관을 딱딱하게 만드는 혈관 석회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아, 그렇게 되네요. 네네네. 자, 보시면요. 준비된 모형을 우리의 뼈라고 가정을 하고요. 네. 수조 속에 물이 들어있죠. 우리의 혈액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 현재는 뼈에 구멍도 전혀 없고 네. 튼튼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골다공증으로 인해서 뼈에 구멍이 나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네. 자, 골다공증이 생기면 아, 저기 빠져나가는 거잖아. 뭐가 흘러내려. 뭐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칼슘이 막 빠져나가고. 칼슘이? 네. 보시는 것처럼 골다공증으로 뼈에 구멍이 나면 네. 말씀하신 것처럼 칼슘과 같은 구성성분이 줄줄 새어나가기 시작하는데요. 네. 자, 이렇게 빠져나간 칼슘은 혈관에 쌓이게 되고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딱딱하게 굳는 모습을 보여줘요. 아, 굳었네. 엉크가 됐어. 아까는 약간 물, 액체 같은 거였는데 지금 완전 고체가 됐어. 어머! 이렇게 된다. 굳었어. 혈관 석회화로 인해서 굳은 혈관은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심할 경우 심장과 뇌로 가는 혈관을 막아서 심근경색, 뇌졸중과 같은 혈관 질환 위험을 높이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구멍난 뼈를 방치하게 되면 네. 우리 모두가 암보다 더 두려워하는 질환 있죠? 알죠. 치매! 치매까지도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골다공증에 치매. 그러니까 뼈하고 치매가 무슨 관계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20년간 골다공증 환자의 인지 상태를 살펴본 연구에서는요. 네? 건강한 사람들에 비해서 이 골다공증이 있는 여성이 네. 20.5%가량 치매 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고요. 그 원인으로는 호르몬의 변화와 또 노화로 인한 활동량 감소가 인지 기능을 저하시키는 등 이런 나쁜 영향을 미치면서 치매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요. 구멍난 뼈를 방치하면 뭐야? 조기 사망으로 조기 사망으로 소중한 우리의 몸이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어머. 아니, 골다공증 때문에 온몸이 망가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조기 사망을 해버린다고요? 어머. 진짜 너무 무서운데요? 특히 노인의 경우는요. 골다공증으로 인해서 고관절이나 척추뼈 등의 골절이 발생하면 일상생활과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누워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호흡이 약해지고 발에도 제대로 제거할 수 없으니까 폐렴과 같은 합병증이 발생하게 되고요. 오랜 시간 누워있다 보니 심장으로 오는 혈액량이 상대적으로 많아지니까 심박수가 빨라지고 심장에 부담이 가면서 심부전이 발생하게 되는 등 생명까지 위태롭게 됩니다. 골절로 제가 좀 고생을 몇 번을 했거든요. 정말 제가 이 다리를 몇 번을 다쳤어요. 어렸을 때부터 방송을 하면서 그러면서 정말 이 뼈 건강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제가 건강을 위해서 뼈 건강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여러 번 경험을 했어요. 뼈는 정말 내가 튼튼하게 내가 관리를 해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으니까 그걸 제가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뼈 건강 관리 네. 그 비결이 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따뜻한 햇볕이 내리쬐는 가을의 어느 날 좋은 날씨에 야외로 나와봤는데요. 똑 싸세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선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소매님 흉내를 좀 내봤는데 뭘 그런 걸 흉내를 내요? 똑 싸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소리 날 듯 안 날 듯. 똑 싸세요. 똑 싸세요. 이랬던 것 같아요. 오, 대박. 네. 오늘 날씨 너무 좋지 않아요? 날씨 너무 좋아요. 네, 오늘 이렇게 날씨 좋은 날 한강하면 또 떠오르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한강하면요. 네. 라면. 그렇죠. 치킨. 네. 라면 치킨을 맛있게 먹는 거는 운동을 하고 나서죠. 네. 자, 저기 보세요.
네네. 대부분 지금 저렇게 막 다니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오, 예, 예. 라이딩을 하지 않습니까? 오! 저 자전거. 자전거 타는 건가요? 네, 자전거를 한번 타보자 해가지고. 우리 네. 한번 즐겁게 한번 자전거를 한번 타봐요. 알겠습니다. 자전거 타러 가요. 네. 이경실 씨의 뼈 건강을 위한 첫 번째 비법, 바로 자전거 타기인데요.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골밀도 강화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본격적인 자전거 타기에 앞서 부상 방지를 위한 준비 운동은 필수. 특히 지금처럼 쌀쌀한 날씨에는 근육과 관절이 경직되어 있어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안전을 위해 헬멧도 잊지 않고 착용.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욕 마시고 타잖아. 그러면은 네. 욕 먹어. 아, 맞아요. 아, 욕을 많이 먹었더니 네. 아, 욕살도 찌더라고. 아, 그래요? 자전거를 타기 위한 모든 준비는 끝! 이제 바람을 가르며 신나게 달려볼까요? 자, 출발! 네. 출발! 오, 날씨 좋다. 네, 날씨가 너무 좋아요, 선생님. 어, 너무 좋아, 좋아. 네, 단풍이 너무 예뻐요. 아니 그리고 자전거 타는 게 운동이 엄청 돼요 지금. 그럼 지금 타니까 여기 허벅지에 막 당기지? 네. 허리 근육도 막 이렇게 빡빡해지는 것 같지 않아? 맞아요. 지금 자세도 이렇게 항상 빤듯하게 하고. 뼈 건강을 위해선 뼈를 지탱해주는 근육의 힘을 키워주는 것도 중요한데요. 자전거를 타는 동안 하체 근육과 코어 근육이 강화되어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자, 어때요? 어? 아니. 선배님 왜 이렇게 자전거를 잘 타세요? 아, 제가 중고등학교를 네. 아, 자전거를 타고 네. 중학교를 했었어요. 저 선배님 쫓아가느라고 죽는 줄 알았어요. 아, 안 죽었잖아요. 네, 여기서 주저하지 않고 또 한나가 있어요. 제가 준비한 게 있거든요. 일어나 봐요, 일단. 운동을 또 한다고요? 이걸로 양이 안 차죠. 아, 자전거 제가, 많이 탔는데요? 제가 준비해 온 게 있어요. 이게 지금 스타킹인데 네. 이 스타킹 안에다가 지금 양말을 넣었거든요. 뼈 건강을 위한 이경실 씨의 특별한 운동 같이 배워볼까요? 한쪽 다리로 버티면서 제기를 찰 때 다리에 자극이 가해지는데요. 이때 뼈를 생성하는 세포가 활성화돼 뼈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게다가 한 발로 서기 때문에 균형 감각을 키우는 데도 좋다네요. 선배님, 응? 근데 이거 언제까지 타야 되는 거죠? 어? 아, 이렇게 하면 이제 운동이 되는데 왜 힘들어? 아니, 지금 너무 많이 타가지고 이제 힘들어. 자전거도 지금 너무 많이 탔고 이거 제기차기도 너무 차가지고. 그리고요 배가 또 살짝 고플라 그래요. 네. 어머, 진짜 이렇게 처음 만나자마자 배고프다고 막 이런 사람들 정말 인간관계 안 하고 싶어. 아니 왠지 선배님은 건강식으로 뭔가 맛있게 드실 것 같아가지고 예. 아, 안 사줄 수 없잖아. 그럼 네. 아, 이게 화면에다 대고 막 배고프다 그러면은 가자, 맛있는 거 먹으러 갑시다.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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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걸음을 재촉해 도착한 식당. 배고픈 두 사람을 위해 푸짐한 한상이 가득 차려져 있는데요. 선배님 이게 다 뭐예요? 아니 제가 다 좋아하는 음식들이어가지고 이게 지금 다 뼈에 좋은 네. 거예요. 장어하고 보쌈. 장어에는 칼슘의 흡수를 돕는 비타민 T와 인이 풍부해 뼈의 강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또한 삶은 고기는 구운 고기에 비해 포화지방 섭취를 줄일 수 있어 체중 조절에도 효과적이라는데. 선배님 빨리 네. 먹어봐요. 네. 네, 잠깐만 이게 너무 네. 이게 배고프다고 해서 네. 빨리 먹는다 하면은 아, 또 많이 먹게 되거든요.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또 시켜야 되잖아. 그러니까 천천히 꼭꼭 씹어서 이거 다 튀어실 거니까 네네. 천천히 꼭꼭 씹어서 아. 먹어요. 이경실 씨의 당부에 천천히 음식을 음미하기 시작한 알콩 특파원. 맛있게 먹는 두 사람의 모습에 군침이 절로 나오는데요. 뼈에 좋은 영양소는 충분히 챙기되 음식을 천천히 조금씩 먹어 체중을 조절하는 게 뼈 건강을 위한 이경실 씨의 비법이라고 합니다. 잘 먹었어요? 너무 잘 먹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많이 먹을 줄 몰랐는데 정말 잘 먹네. 이렇게 다 먹을 줄 몰랐으면 남은 거 싸가려고 그랬는데 못 싸가겠네. 진짜 너무 맛있게 잘 먹어가지고 뭔가 진짜 더 건강해진 느낌이에요. 배도 너무 부르고요. 네. 자, 그럼 제가 여기서
뼈 건강에 도움을 주는 거를 하나 챙겨드릴게요. 바로 MBP예요. MBP요? 제가 이 뼈가 좀 예전부터 좀 여러 번 다쳤고 그리고 이제는 나이 먹으면서 뼈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좀 느꼈거든요. 이 MBP가 뼈 건강에 도움을 주고 그리고 약해진 뼈를 강화시켜준다고 그래서 저는 이걸 꾸준히 먹고 있어요. 약해진 뼈를 튼튼하게 채우기 위해 MBP까지 챙겨주는 게 이경실 씨의 마지막 비결이었네요. 뼈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MBP에 대한 이야기는 스튜디오에서 계속됩니다. 채널 고정!